실전영어의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구입니다. 127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마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ut, 그러나, he, 이 he가 누군지는 요 that절이 얘기해주고 있죠. 이게 후와 같고, shall bless him, 신성을 모독하는 against the Holy Ghost, 성령을 회방하는 그는, 이게 이제 주어죠. had, 하게 될 거라는 거죠. never, 절대로, forgiveness,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but, 오히려, is, 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in danger, 그 위험에, of eternal damnation,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이 said, 말하기를, he, 예수가 had, 처해져 있다, on unclean spirit, 귀신에 들렸다, 악령에 들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re, 유도 부사인데요. 실제 장소 부사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죠. 그곳으로 came, 왔습니다. then, 그때, his brethren, 그의 형제들과 and his mother, 그의 어머니께서 라고 할 수 있죠. and, 그리고 standing, 서 계셨어요. without, 밖에. 그러면서 sent, 말했습니다. unto him, 그들에게. 요 힘은 예수가 아니죠. 죄다들 중에 하나라든지 이렇게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쿼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있는 말이죠. calling, 불러다오 힘 예수를 라고 전언을 한 거예요. and 그때 the multitude 군중들이 set 앉아 있었어요. about him 예수 주위에. and 그리고 they 그들이 군중들이죠. said 말했습니다. unto him 예수에게. behold 보십시오. thy mother and thy brethren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without 밖에서 seek for 찾고 있습니다. the 당신을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and 그러자 he 예수께서 answered 대답 하셨습니다. them 그들에게 saying 말씀하시기를 who 누가 is my mother 나의 어머니이고 are my brethren 내 형제들이냐 and 그러면서 he 예수께서 looked 보셨어요. around 주위를 실제는 여기서 이 라운드가 명사처럼 쓰인 거죠. 그래서 해석은 얘를 목적어로 해석하시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해서 주위를 돌아보시다. About them, 그 주위에 있는 그들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이 위치가 역시 후죠. set 앉아 있었던 about him, 예수 주위에. and 그러면서 said 말씀하시기를 behold 보라, my mother, 내 어머니와 and my brethren, 내 형제들이다. for, 바로, whosoever, 누구든지, shared 하는 사람이, the will, 그 뜻에 따라서, of God,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뭔가를 행하는 그들, the same, 바로 그들이 is my mother, brother, 내 형제고, and my sister, 내 자매고, and my mother, 내 어머니다. 아, and mother이네요. 마이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and 그리고는 이제 장면이 바뀌었죠. he 예수께서 began 시작하셨어요. again 다시 to teach 가르치시기를 by the seaside 그 해변에서 and 그리고 there 유도사죠. was gathered 모여들었어요. unto him 예수 주위에 great multitude 큰 군중이 so that 그리하여 he 그가 예수께서 entered
들어가셨습니다. into a ship, 그러니까 배를 타셨다는 거죠. and 그리고 set, 앉으셨어요. in the sea, 바다 위에. and 그리고 the whole multitude, 그 모든 군중들이 was 있었습니다. by the sea, 그 해변에 있는 on the land, 무태 앉아 있었어요. and 그러면서 예수께서 taught, 가르치셨습니다. them, 그들에게 many things, 많은 일들을 by parables, 우화, 비유를 들어서 and 그리하여 said, 말씀하시기를 unto them, 그들에게 in his doctrine, 그의 역시 여기도 said in을 일종의 부동사처럼 그 해석해서 his doctrine을 목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의 논지 이를 얘기하셨다는 얘기죠.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히얼큰 들으라, 비오드 보라, 대얼 유두부사네요. went out 나갔다, sower 씨 뿌리는 자가 to sow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들로 나간 거죠. and 그때 it came to pass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냐면 as 뭐뭐 한때 이게 when 하고 같은 거죠. 그가 sowed 씨를 뿌렸을 때 씀, 그 중에 씨앗 중에 일부죠. 회어 떨어졌어요. 어디에? By the wayside, 길 위에. And 그러자 the fowls, 새들이 와서 of the air, 공중에 있는 새들이지. 요 그 came 와서는 and devoured, 먹어치워 버렸어요. devoured of이죠. of it 그것을 그 씨앗을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치워 버린 거죠. and 그리고 some 일부는 fell 떨어졌어요. on strong stony ground 그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where 그곳은 on it 바로 had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not much also 충분한 흙을 and 그리하여 immediately 바로 it 그것이 씨앗이죠. sprang up 발아가 됐지만 because 뭐뭐 때문에 it 그 땅이 had 가지고 있지 no depth of earth 그 흙이 충분히 깊이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침 but when 그때에 the sun 해가 was up 떠올랐을 때에 it 그것이 was 이거는 이제 기후나 이런 걸 나타내는 일반 주어니까 크게 의미가 없죠. was scorched 햇빛이 내리쬐자 and because 뭐뭐 때문에 it 그것이 had no root 그 땅이 저 식물이 충분한 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it 그 식물은 withered away 바로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은 거죠. and 이어서 some 일부가 회어 떨어졌습니다. among stones 가시덤불에 and 그리고 the stones 그 가시덤불이 grew up 성장하면서 and 바로 choked 목을 졸라버렸어요. it 그것을 그 싹이죠. and 그리고 it 그 싹은 eroded 산출하지 no fruit 어떤 그 과실도 산출하지 못했어요. and 한편 other 나머지가 회어 떨어졌어요. on good ground 좋은 땅에 and 그리고 did yield 생산했습니다. fruit 과실을 그 과실은 뭐냐면 spring up 싹이 터서 and increased 그 증대 했다는 거죠. 뭔가 충분히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brought forth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은 것 중에 일부는 some 30, 30배로 and 그리고 some 일부는 60, 60배로 and 그리고 some 일부는 100, 100배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And 그러면서 he 예수께서 said 말씀하시기를 unto them 그들에게 he 그가 아 그가 누구냐면 that가 who하고 같은 거죠. had 가지고 있는 ears 귀를 가지고 있는 그는 to hear 어떤 귀냐면 들을 수 있는 귀죠. let 하게 하라 him 그로하여금 hear 듣게. 실제 한국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안 하죠. 그러니까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해석을 이제 하게 되겠죠. And 또한 when and 뭐 한때 he 그가 뭐지 언론 혼자 있을 때 they 그들이 누구냐면 that가 who로 they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죠. 뭘 있었던 about him 그 주위에 있었던 그들이 이게 주어죠. With the 12 그 12 제자와 함께 asked 물었습니다. of him 그에게 the parable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And 그러자 he 예수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them 그들에게 unto 너희에게는 it 그것이 이즉 기분 주어졌다. 그 it가 무엇이냐면 이 to가 바로 it를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알게 하는 것을 알게가 뭐를 알게 한다? The mystery 그 비밀을 of the kingdom 그 왕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어떤 왕국이냐?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죠. but 그러나 unto them 그들에게는 그들이 누구죠? 이 that가 역시 who죠? are without 밖에 있는 그들에게 여기서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이 are done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in parables 비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that seeing 그 보는 사람들 또는 것들이는 거죠. they 그들이 may see 보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and not perceive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and 그리고 hearing 들으면서도 they 그들이 may hear 귀로 듣는 그것을 물리적으로는 들으면서도 and 그러나 not understand 마음속으로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rest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at any time 언젠가 they 그들이 should be converted 되돌아서서는 and 그리고 their sins 그들의 죄악이 should be forgiven 용서받게 됨 그들로 하여금 용서받아지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and 그러면서 he 예수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them 그들에게 no 알지 이 너희가 not 못하느냐 this parable 이 비유를 and 그러면서 how 어떻게 된 그때 위어 하겠느냐 이 너희가 노후 알겠느냐 오 패러버스 나머지 모든 비유들을 이 간단한 비유도 해석 못하면서 나머지 더 그 속 깊은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고 질책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벌써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요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마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